수능 때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 다 찍었어. 문과는 그냥 확통을 하라고 하더라고. 가장 못했던 게 확통이라서. 그래, 수학은 시간 정도 투자를 한 것 같고, 내가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. 안녕, 나는 저번 영상에서 국어 공부법 소개를 했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학번 송요찬이야. 오늘은 수학 7등급에서 2등급까지 어떻게 올렸는지 그 공부법을 소개해 주려고 나왔어. 내 후배들 많이 알아봤고, 그리고 내 동기들도 가끔씩 나한테 자기 친구가 많이 알아봤다, 뭐 자기 동생이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아봤다고 하더라고. 그리고 인스타도 검색을 해가지고 DM으로 공부법 물어보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서 되게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너희들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줘. 네, 칭찬이 줄을 잃었으니까 기분은 좋았고, 이제 공부법 같은 것도 많이 물어봐 주셔서 그냥 답변도 다 해드렸던 것 같아. 나는 수능 보기 전부터 이제 수학을 모의고사 보면 내가 1번도 못 푼다는 걸 알아가지고 수능 때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 다 찍었어. 아마 3번 아니면 4번으로 찍었던 것 같은데, 그렇게 다 찍고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7등급이 나와 있더라고. 지금 생각해보면은 나름 그때 내 실력에 비해서는 좀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. 내가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꼼꼼함이라고 생각해. 왜냐면 나는 수학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할 때 맞은 문제라도 많이 점검을 하고 넘어갔어. 뭐 예를 들어 해설지를 본다던가, 맞은 문제라도 아니면 틀렸을 때 이해가 될 때까지 좀 계속 푼다던가 하는 식으로 모든 문제를 좀 내 약점을 지운다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재수가 끝나고 삼수 때 선택과목 개정 첫 해였는데, 그때 많이 알아보니까 문과는 그냥 확통을 하라고 하더라고. 근데 나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후회가 남는 게, 내가 수완수투 확통 3개 중에서 가장 못했던 게 확통이라서. 그래서 삼수 때 공부할 때도 되게 어려웠고, 실제로 삼수 수능에서 확통을 2개나 틀려가지고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미적분을 선택할 것 같아. 하루에 수학은 7시간 정도 투자를 한 것 같고, 다른 과목에 비해서 되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, 일단 수학이 가장 그나마 재밌기도 했고, 수학을 하면 시간이 더 잘 가기도 해서 수학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. 수학은 이제 맨 처음 중학교 과정부터 모르고 하니까, 일단 처음에는 현우재 선생님의 노베라는 강의를 들었는데, 그 강의가 이제 중학교 과정 도형을 알려주는 강의야. 나는 중학교 도형을 아예 몰랐으니까 그 노베라는 강의를 듣고 도형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.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지금 중학 도형을 좀 어려워한다던가, 아니면 수원 삼각함수 하트를 풀 때 도형 파트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. 나는 현우진 선생님 풀 커리큘럼을 탔는데, 이제 현우진 선생님 커리큘럼이 보통 시발점, 그리고 뉴런, 그리고 수분감, 그리고 드릴 다음에 킬링캠프 순으로 되어 있어. 근데 나는 이제 시발점은 기초 강의이기도 하고 재수 때 했던 거라 시발점은 건너뛰고 뉴런부터 들어가지고, 뉴런은 심화 개념 강의야. 뉴런을 듣고 뉴런에서 배운 개념들을 수분감이라는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에 기출에 적용하는 식으로 병행을 했던 것 같아. 그게 다 끝났으면 이제 드릴이라는 엔젤을 풀면서 실력을 많이 올렸고, 그 다음에 킬링캠프라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혔던 것 같아. 드릴이랑 킬링캠프는 난이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모래주머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. 나는 킬링캠프 외에 양승진 선생님 모의고사를 풀었는데, 그 모의고사가 아주 어렵진 않지만 난이도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, 나는 해설 강의를 다 봤는데 해설 강의 하실 때 실전적인 행동 영역들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.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. 나는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모의고사를 풀곤 했어. 나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은 틀렸던 문제들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보고 풀이 과정 같은 거를 적었는데, 그렇게 적으면 이제 나중에 풀 때 그 풀이들이 다 보이니까 내 실력대로 풀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. 그래가지고 포스트잇으로 그 풀이들을 다 가린 다음에 포스트잇에 이제 풀이 횟수랑 왜 틀렸는지, 그리고 풀이법 당연히 적고, 내가 앞으로 그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할지 등등을 다 적었던 것 같아, 그 포스트잇에. 그래가지고 좀 모의고사도 여러 번 푸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. 나는 성적 정체기가 9월까지 있었어. 9월까지는 한 2-3등급을 왔다 갔다 했고, 물론 10월부터는 1-2등급 와서 성적이 계속 올라가지고 좀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.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실전 감각을 기르기도 했고, 앞에서 내가 풀었던 개념서나 기출 문제집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졌어. 그래서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기본을 잊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.
공부를 많이들 2월 말에 시작을 할 텐데, 2월부터 4월까지는 개념이랑 기출,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는 엔제, 10월부터 11월에는 모의고사를 푸는 걸 추천해. 물론 수능에 가까워지면서 모의고사를 풀 때에도 가장 중요한 건 개념과 기출이야. 간혹 수험생들이 이제 엔제랑 모의고사들을 풀다 보니까 거기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에 맞들려서 기본기를 잃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, 뒤로 갈수록 가끔씩은 개념과 기출을 계속 봐주면서 기본기를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. 내가 처음에 수학을 시작할 때는 되게 힘들었어. 그래서 수업을 듣는다 치면은 이제 이해가 아예 안 되더라고.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, 처음에 힘든 건 당연한 거고, 나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벌을 받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뭐 이해 안 되는 게 많고 어려운 게 많더라도 그냥 계속 복습 열심히 하고 뭐 예습 많이 해가면서 극복을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좀 힘들더라도 좀 참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수학이 쉬워지고 재밌어지거든. 그래서 처음에 좀 참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그래서 앞으로 수학 공부가 어려울 것이라는 거 각오하고 기초부터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. 파이팅!